싫어합니다. 그래서 postpone what you must do today and postpone what you must do tomorrow. 이렇게 막 계속 쓸 텐데 그게 아니라 do the same tomorrow 하면은 do the same. 여기서 same은 뭐예요? postpone what you must do 인 거예요. 그죠? 네가 해야 할 것을 미루라는 거죠. 이 postpone what you must do가 do the same 이랑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postpone what you must do today and do the same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기한 걸 미뤄. 야 미뤄. 오늘 하는 일은 가능하면 내일로 미루고 있잖아. 내일이 되면 있잖아. 또다시 모레로 미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또 내일 내일을 주문처럼 외우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우!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실패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한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됐죠. 아,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되었어요. 아,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오늘만 먹을 거거든요. 우리 은솔이 지금 마구마구 찔리고 있죠. 아,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요. 여러분들 이런 작은 생각입니다. 뭐냐면 저희는 굉장히 큰 것, 큰 일들은 큰 것과 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큰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큰 로드맵을 그려놓되 그 로드맵 안에서 여러분들이 달성해 나가야 할 그런 목표들을 작은 것들부터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나미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연기 제가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연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기는 psycho-physical acting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psycho-physical acting 자 여러분들 psycho psycho-physical acting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몸으로 자, psycho는 뭐예요?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것 physical 육체적인 거예요. acting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연기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막 배우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어우, 저 왜 이렇게 발연기야? 어우,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해? 어우, 뭐야? 어, 연이 막 선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 캐릭터, 그 주인공,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는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이코적으로 여러분들은 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연기를 시작하잖아요.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막 말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녹취해가지고 대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다시 읽어보라고 하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랭킹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대본으로 주면요. 오늘은 랭킹쇼를 진행할 겁니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 말인데 갑자기 발연기가 되는 거예요. 왜? 몸이 그 머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표현을 못 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막 몸에서는 막 전율이 흐르고 막 몸에서는 막 진짜 나는 막 전도연이고 송강호야. 근데 머리가 그만큼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이코 피지컬 액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단단히 먹는 방법은 사이코예요. 머리에서 결단을 할 때는 사이코예요. 그렇지만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건 몸이에요. 피지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도록 실천을 해야 그 마음이 굳게 먹어진다라는 거죠. 와우. 나 완전 말 오늘 엄청 잘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막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막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습관 중에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또 운동이란 거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행동과 실천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루나님이 지금 카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구상하고 계세요. 영감이 필요하죠. 아이디어는 이렇게 많아요. 아이디어는 이렇게 많은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는 바로 몸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머리는 똑똑해. 머리는 똑똑해. 그런데 나는 몸이 안 움직여. 그러면 몸이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되고 또 몸은 맨날 뭔가를 해. 근데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세 번째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방법은 postpone what you must do today and do the same tomorrow.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죠?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다 아는 건데 뭐 이러는데 오히려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알려주니까 막 꼭꼭 꽂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으면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고! 고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사진일까요? 이거는 어떤 사진일까요? 싸워라 싸워라 남의 말을 듣지 마라. 제가 이번엔 영어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Make sure you be jealous and resentful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뭐죠? Make sure you be jealous and resentful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jealous가 뭐예요? Jealous. 그렇죠. Jealous는 질투죠. Oh my god. 왜 이러지? 됐다. 자, jealous는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 자, resentful. Resentful은 뭐예요? Resentful은 시기예요. 시기. 시기 질투입니다. Make sure you be jealous and resentful.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한테 해당 안 되겠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나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이거는 나 아니다. 어우, 다행이다. 이러고 계신 분들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누군가가 잘됨을 축하해 줄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하해 주고 그 사람이 잘됨을 가족이 아닌 남들이 잘됨을 축하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남 탓으로 무조건 돌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험담하거나 비난의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축하해주면 참 좋은데, 축하는 대신에, 아, 야, 쟤 근데 있잖아. 잘하는데, 아, 잘하는데, 야, 쟤좀 근데 성격이 이상하더라. 아, 진짜. 아, 근데 야. 아, 오, 알아. 맞아, 맞아. 걔 진짜 잘하긴 하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아, 걔 성격이 왜 이래. 막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더 심해요.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그 가는 말의 시작은 누구여야 될까요? 자, 가는 말의 시작은 도대체 누구여야 됩니까? 맞아요. 나예요. 뭐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나 중심의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 중심의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의 성공, 나의 삶, 그다음에 나의 일, 그다음에 나의 행복, 다 나만 너무 추구를 하는데, 그런데 남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남이 잘 되게끔 할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도 분명히 잘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윈 대표 특집에서도 마윈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유튜브에 구하준을 검색하시면 지난 영어 컨텐츠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마윈 회장 특집도 여러분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하기도 꾹꾹꾹 눌러주시고 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야, 너 답이 없어? 구하준 TV 좀 봐봐 이러면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마윈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why jealous? why resentful? 자, 요거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why jealous? why jealous? why resentful? 왜 시기를 하고 왜 질투를 하는 거죠? 왜 질투를 하고 왜 시기를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Not satisfied with myself. Not satisfied with myself. 무슨 뜻이죠? Not satisfied. 만족되지 못한 거예요. With myself. 나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제가 그 강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가 그 비전 토크 기획자기는 하지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강연자들에 대한 얘기를, 강연을 먼저 듣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경쟁을 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경쟁은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은 걸 느껴요. 아, 경쟁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아,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왜난안 되지?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들은 계속 내가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이한 발짝을 나갔을 때저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나 스스로 내가 스스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법들을 고민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쟤 때문에 안 돼. 아 진짜. 아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되는데 난안 되지? 아 쟤는 다 가졌어. 왜 나는 안 되지? 아 진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아씨. 이것만 계속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망치고 싶다면 make sure you be jealous and resentful.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망치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입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웃지 마.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지? 지금 나한테 웃지 마라. 웃지 마라. 너 실실,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지금 사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 불만. 우리 헤일리 비슷해요. 우리 은솔이도 비슷해요. 은솔이도 비슷해요. 우울한 분위기. 아, 우리 하소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Have a regular meeting with people who is negative all the time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have a regular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Have a regular meeting with people who is negative all the time.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Who is negative? 뭐예요? 부정적인. 자, negative랑 같은 표현으로 좀쓸수 있는 게 pessimistic. 자, 여러분들, pessimistic은 무슨 뜻이에요? 비관적이고, pessimistic. 뭐야, 맨날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Who is negative and pessimistic all the time? 이라고 얘기했어. 자, all the time 무슨 뜻이죠? 항상 always랑 같은 뜻이죠? 항상. 그래서 have a regular meeting with people who is negative or pessimistic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사람은요, 신기하게 상태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신기하게 상태라는 게 있는데,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랑 비스무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진짜, 나 인생이 왜 그러냐? 그러면 신기하게요. 인생이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붙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도박을 안 끊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 나 도박을 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기하게 그 사람 주변에는 도박을 할수 있게끔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술에 막 중독된 사람들은 아, 나 진짜 술 먹고 싶은데 하면은 보이는 게다 술이요. 만나지는 것도 다 같이 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컨설팅 일요일 날할때 연애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는 때가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기억이 있냐면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아 남자친구가 너무 이상해요. 아 진짜 남자친구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남자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 여자도 있다라는 거죠.